자, 한 스푼 정도 넣고, 우리는 양이, 이거는 그 따로 다, 이거 다 무칠 게 아니라서, 한요 정도만 할게요. 어머! 어랏! 어랏! 안 튀었겠죠? 자, 요 정도 넣겠습니다. 살짝 아끼지 마시고요. 하나, 둘, 요 정도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춧가루도 조금 넣어줄게요. 자, 굴소스는 적당히 한 숟갈 정도, 반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거 이 친구도 조금 넣어볼게요. 이 친구는 약간 질감을 위해서 조금 넣는 거예요. 근데 우리 네, 음료는 웰체스 딸기입니다. 그거 간장 넣어야지. 언니. 자, 물 아주 조금만 부어주시면 돼요. 물 조금. 프라이팬이 그냥 빈 공간에 안 생길 정도로 조금만 부어주시고요. 간장은 양이 적어서 절대 많이 넣으면 안 돼. 간장 많이 넣으면 짜지기 때문에. 그쵸. 절대 이거 너무 적다. 하나, 둘, 듬뿍, 듬뿍. 자, 굴소스 들어가면 끝났죠. 일단은 요 정도만 넣겠습니다. 물엿 한 큰술 반. 맛술 대신 소주. 식초 아주 조금. 한요 정도. 조금 더. 약간 버무려줘요. 이미 치킨을 두번 이상 튀겨서 바삭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마니요. 자, 오늘은 제이와 마니가 준비한 음식은요. 자, 식자재 왕에서 나오는 치킨 가라아케 3종입니다. 그쵸? 네, 마니, 3종. 어떤 거죠? 자, 크리스피 있고요. 오리지널 있고 미니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네, 세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우리 시간 관계상 치킨 가라케는 미리 튀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을 튀겼고요. 처음에 초벌 한번 하고 다시 한번 더 튀기고 그래서 두번 튀겼고, 그 다음에 이거는 간장 베이스, 이거는 기본, 이거는 매운 양념 소스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일어나 비주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이 친구가 기본 베이스 프라이드. 프라이드. 여기는 지금 다 섞여 있습니다. 뭐 미니, 크리스피, 오리지널 다 섞여 있어요. 네, 세 가지가 섞여 있고요. 아유, 이거 마이크를 이쪽으로 놔두는 바람에 장난 아닌. 두번 색깔 보는데 태극무늬가 생각나요. 자, 그 다음에 양념, 매운 양념 만들었죠, 여러분들. 우리 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다 보셨어요, 그쵸? 그 전에 만드는 모습을. 자, 요렇게 만들어. 원래 여기에다가 그것도 좀 뿌리고 해야 되는데. 자, 견과류 뿌리시면 여러분 더 맛있어 보이는 거 아시죠? 파 송송송 좀 뿌리고 그다음 이거는 간장 간장. 직접 만든 간장 소스를 입혀 보았습니다. 자, 식자재왕이 인터넷 쇼핑몰인가요? 사랑님께서. 인터넷 쇼핑몰은 아니고요. 그 모든 거의 대부분 영업장, 레스토랑이나 식품에 관련된 그 영업하시는 종사하시는 분들이 쓰는 식자재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들 드실 수 있는 식당이나 뭐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서 많이들 이용되고 있는 식자재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식자재 왕, 식자재 중에서 왕. 왕이고요. 그다음에 좋은 재료로. 그다음에 일단은 무엇보다 가성비가 좋은 것 같고 가격도 좀 저렴한 편이에요. 근데 재료의 질이 엄청 좋아요. 자, 일단 빨리. 요거 안 보여드렸네. 요것도 특제 양념 소스 있죠? 초코님표 양념 소스를 이용한 양배추와 스윗 파프리카를 버무린 무침이 되겠네요. 그 레시피는 저희 더보기란에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소스 레시피. 자, 요렇게 매콤하게 무침. 요거랑 해서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더 예쁘기도 하고, 로즈 누나. 초록색이 조금 필요해. 초록색이 너무 없어. 파슬리 가루라도 뿌릴까요? 맞네. 그거 말고 큰 뭐, 걸로 할까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송송송송송. 아, 이렇게 하고 비주얼 보여줄걸. 아,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에이, 급하게 한다고? 네. 다 빼먹었네요. 화면에 좀 보이나? 깨처럼 보이기도 하고. 저 정도면 뭐. 이 정도면 뭐. 먹읍시다. 잘 먹겠습니다. 일단은 프라이드로 먼저 먹어볼게요. 이야. 라이트. 후라이드. 뭐 먹은 거예요? 후라이드. 네? 미니를 먹은 것 같습니다. 치킨을 드셨는데 소리가 장난이 아니네요. 두번 튀긴. 음료는 웰치 스타일이에요. 웰치. 우리 쿠피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치킨에 간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간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한개 더. 얘는 크리스피 같아요. 크리스피. 치킨을 서서 먹었어요. 그 뭐야? 셰프님도 오셨네? 반갑반갑. 맛있다! 와, 괜찮네요. 순살 그잖아. 네. 근데 간이 너무 잘돼 있네. 매워. 역시나 빨개지고 있어요. 매워. 초코님표. 양념. 맛있다. 큰일 났다. 또 먹는 거 올리네. 이따가 갑자기 옮겨지겠다. 간장? 매운 거 말고? 오리지널 가라아기만 드셔보시니 맛이 다른가요? 유정님, 다른 거 아직 안 먹어봤으니까 먹어보고 얘기해드릴게요. 간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짭짤한 간은 다 기본 뭐 미니나 오리지널이나 크리스피나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양념부터 먹을까요? 간장? 간장부터. 간장. 간장. 네, 심플이요. 허니콤보 안사 먹어도 되겠는데요? 맛있어? 네. 맛있네요. 뭐 허니콤보다 맛있다고요? 뭐 저는 뭐그 정도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맛있어요, 일단. 아, 진짜요? 네. 큰일 났다, 정말이에요? 맛있네요. 허니콤보보다 맛있다는데? 굳이 사 먹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정말인가? 나는 좀살 많은 걸로 일단 먹겠습니다. 그거 소스 만들어서 팔아도 되겠는데요? 아, 정말 그 정도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나이스입니다. 치킨이랑 잘 어울려요. 맛있다. 맛있네요. 맛있어요. 아, 정말 맛있네요. 네. 맛있대. 맛있어요. 이거는 양념. 안 익어서 왔다고? 그때 지난번에 한번 이상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똑같은 양념 만나는데요? 약간 좀 어린 친구도 좋아할 만한 양념이네요. 청아찌 양념 맛? 야. 옛날 양념 맛. 옛날 양념 소스. 맛있네요. 역시 제이님. 야매 요리 맛냄. 아, 정말 맛있은가? 이거를 튀겨서 이렇게 기본으로 그냥 소스 찍어서 먹어도 괜찮긴 한데,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도 나쁘진 않네. 네. 야, 이거. 네, 지원이 맛있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딱. 처갓집 양념치킨 막 그런 느낌. 쪼미는 지금 뭐 준비하고 있나봐요. 쪼미는 왜 또 배고파요? 어, 지원님 딱 그 표현이 비슷하네요. 어, 맞아. 어, 유정님 정확하시네요. 어플까지 있습니까? 아니, 이게, 네. 그, 어묵 고로케랑 이 치킨 가라케가 신메뉴라서 제품 그 카탈로그 있거든요. 거기에 아직까지 업데이트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가격은 알지 않아요, 우리? 가격은 한 7, 8천 정도 하지 않을까요? 근데 정확한 가격을 모르네요. 네. 알아봐 드릴게요. 가격은 정확히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자, 지원님께서 제 오빠 미역 말고 제마 치킨집으로 치킨집 오픈합시다. 라고. 제마 치킨집은 안 되지, 지원님. 잼잼이죠. 제마는 어감이 그렇게 막. 제니 치킨, 뭐 이런 거 몰라. 제니 치킨. 제니? 아니, 근데 잼잼. 잼잼 맛있다. 아 맞다. 그리고 앞에 보이는 우리 치킨 가라케 이 네. 제품은 거기 여기 식자재 방에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저희가 예전부터 한 번씩 잘 맛있게 잘 드셔 주셔가지고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그 냉동 스티로폼 박스 있잖아 거기다가 네. 두둑히 막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감사히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가 늦었네. 요리하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이런 거 이거 여러 가지 많이 보내주셨어. 그때 어묵 고로케랑 이 치킨 가라케랑 그때 보여드렸잖아. 그리고 치즈 스틱도 있고요. 네. 오징어전 그리고 깻잎 고기전. 조만간에 전도 한번 할 거예요. 전. 네. 이 개인적으로 이 세 종류 중에는 크리스피가 식감이 제일 좋네요, 여러분. 크리스피 치킨. 마케팅 담당하시는 분이 네. 연락 오셔가지고 처갓집은 언제 드실 건가요, 사장님께서? 그거 우리 캐리나 안녕. 안녕하세요, 캐리나. 언젠가 먹지 않을까요, 사장님? 그리고 네. 네가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좀 그러네요. 왜요? 뭐가 그럽니까? 천만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간장이 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양념보다 간장이 더. 근데 이 미니 사이즈가 왜 따로 나온지 모르겠어요. 되게 조그맣게 나왔거든요. 이게 어린이용으로 나온 건지 왜 나온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는 나중에 따로 연통을 한번 드려보세요. 네. 자, 이번엔 양념. 그럴싸하다. 그냥 대충 이렇게 눈대중 대충 봤을 때 그럴싸하다 그죠? 근데 또 맛있다고 하니까. 아, 유정님께서 미니는 혹시 도시락용 아닐까요? 괜찮네요. 괜찮은 생각이네요, 그거. 유저님. 이거 만들었다고 말 안 하면 사온 것 같아요, 유저나? 비주얼이? 제이님, 간장 치킨 한번 평가해보고 싶죠, 제이님한테. 화면에 초록색이 좀 있었는데, 초록색이 없어서 지금 너무 아쉽네요. 그렇네요. 파인애플 대가리가 좀 뜰까?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매워. 역시 매워. 요 소스 나중에 저희 정모 전에 미리 만들어 놔서 갖고 와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맵다. 잘 끓였어, 뭐야. 지연님. 그런가요? 이야, 정말. 다들 시골로 멀리 떠나셨나 봐. 벌써요? 오늘 아직 화요일인데? 초콜릿 만들어 보신 적 있나요? 사랑님께서. 네. 네. 언제죠? 초콜릿 녹여서 많이 해봤잖아요. 그렇네요. 처음부터 카카오를 가지고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참 그렇게 할까지는 힘들지. 오늘 아, 오늘 병원도 한가했어요, 주연님? 저 다들 벌써 떠났습니까? 와, 맵다, 매워. 입맛 클리어, 정리. 따닥, 이거 어떡하면 좋아, 저 마이크. 좀잘 들리려고 여기 꺼내놨더니. 진동이 전해지네요. 그리고 뭐가 있어? 네. 괜찮아. 쪼미님도 한가해요? 설 연휴라서? 설 전이라서? 딱그 간장치킨은 저희가 느끼기에는 간장치킨이 제가 처음 맛봤을 때딱 그런 느낌이네요. 뭐야? 간장치킨을 처음 먹어봤을 때 새로 출시돼가지고 처음 먹었을 때 그런 감동? 그런 게좀 전해지네요. 처음 딱 나왔을 때 먹었을 때 이제 신박한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딱. 그래서 또 맛있나 봐요. 간장이 제일 맛있다고? 네. 그래서 제가 허니콤보에 비교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맛있어요, 맛있어요. 쪼미님, 저는 간장 1등. 주혜님은요? 저는 이거 후라이드요? 네 후라이드 띵입니까? 네 허니콤볼 어찌 아직도 안 먹었느냐 신우이야. 유정님은 도대체 언제 드실 겁니까? 교촌 레드 소스는 거기에 캡사이신 들어가지 않을까? 채민님도 안 먹어본 3인 3명이나 있어요. 허니콤 안 드셔본 분. 왜 허니콤볼 안 먹어봐? 당당하게 고르라고? 이거 여러분들은 다들 사시는 지역에서 계세요? 아니면 어디 멀리 가세요? 설에? 맛만 보셔라 좀 드릴까요? 미친 거? 아까 배부르시다 그래갖고 거의 한 개씩 만 드릴까요? 좀 남겨놓고 근데 그럴 거면 많이 나간 김에 한개더 돌려줘요. 이모 집에? 쪼미는 쪼미 집에서 이번엔 안 가요?
아까운데? 네, 초코님 계세요. 오늘 오셨어, 오늘. 오늘. 오늘 오시면서 커방 너무 많이 드러내면 되지. 거기 어차피 저거 덜어놓은 거랑 해서 같이 드리면 돼요. 빨리 앉아요. 아, 갖고 오셔야죠. 아, 지호님 집이 큰 집이다. 교촌이랑 대구 통닭이랑 맛은 거의 비슷해. 근데 대구 통닭이 조금 더 단 느낌이라고. 우정님, 나의 앵무새. 문 좀 내. 그추, 그추. 오빠는 세 번, 유정이는 두 번. 참 잘 맞는다, 우리. 새로 오신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 반갑습니다. 제이 와바니입니다. 뿅뿅뿅. 좀이 힘들겠네요. 먼저래. 그래도 나는 뭐니 뭐니 해도 밥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밥. 근데 있잖아. 항상 모르겠어. 요즘에 마트에는 식자재들이 몇 그램, 몇 그램, 몇 그램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좀 괜찮은데, 요리하다가 보통 실패할 때는 그 양 조절을 잘 못해서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뭐가 들어가는지는 알아. 그 밸런스 맞추는 거 있잖아. 조합. 얼마만큼 많이 넣고 적게 넣고, 요런 거. 그런 거를 조금 잘 해야지 맛있는 것 같아요. 당연한 얘기지만 그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치킨 믿고 먹어도 될까요? 사랑님 왜요? 닭 냄새? 그러니까 내가 이게 제일 맛있다고 했잖아. 기본. 근데 나는 약간 뻑뻑살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뻑뻑살이 없어. 아, 맛있네. 리필! 리필우. 리필우. 사장님, 예, 믿고 드셔도 될 것 같은데 치킨을 좀 잘 튀기셔야 될 것 같아요. 튀길 때 이거는 한번 튀겨야 되거든요. 저희는 두 번 튀겼습니다. 근데 항상 치킨은 한 두 번 정도 튀기는 게 제일 맛있어요. 뻑뻑살 인정! 나는 국비! 만두국? 김치만두국입니까? 그렇지. 힘이 난다, 힘이 난다. 환상의 나라로 제이만이로. 네, 사장님. 비니님 안녕하세요. 비니님 오셨습니까? 보통은 밥 지어서 먹어요, 사장님. 네. 며칠 전에 또 쌀을 새로 사가지고 또 와가지고 또 부어놓고. 네. 햇반 같은 경우는 가끔씩 비상용으로 사다 놓은 거 한 번씩 먹어요. 네. 예를 들어서 저만 먹을 때 가끔씩. 오늘 밥을 안 했어요. 야식당. 안녕하세요. 아, 마이크를 빨리 저로 옮기고 싶네. 아. 비니 아직 밖이에요? 밖이야? 재밌게 놀아야지. 조심히 들어가세요. 제가 느낄 때는 뭐야? 오늘 미리 방송 전에 가라케를 튀기시느라 안 하셨나 봄. 뭐야? 애초에 그냥 합의 봤습니다. 세인이 그냥 햇반 내어 드시라고. 아, 밥? 네. 밥이라고 해주세요.
주어. 주아. 아, 짬빵 중이야. 비니님 힘내요. 이해하고 있군요. 내가 이해해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유정님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정님 큰일이다. 앵무새 2인자 노노해. 오빠의 큰 뜻을 모르네 또. 화이팅 비니님. 바라기의 뜻은 뭔가요? 글쎄요. 아까 그 바라기님이 계셨어야 되는데. 아. 네, 우리 피디님 힘내요. 튀김이란 뜻 아닐까요? 오징어 가라키도 똑같이 튀김을 묻혀가지고. 자, 유정님께서 가라키는 닭고기나 생선 등의 재료에 밀가루, 녹말가루를 묻혀서 기름에 튀겨낸 일본 음식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누가 물어볼까봐 미리 준비해놨네. 네. 감사합니다. 짱. 어느 한 분이 물어보실 것 같아서 미리 준비했어요. 유정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식 튀김인 것 같아요. 정말 니가 왜 저리 그쪽의 소리가 더 심하냐. 내가 좀 멀어서 그런가? 그런 것 같아요. 지현님 알리바바 될 것 같습니까? 끝. 오, 김 불불. 아, 스티무! 덜 내그라 그대요. 스팀 마사지. 스티무요! 네, 지호님 다 쓰세요. 다 가져요. 화이팅. 이렇게 올리면 조금 더 따뜻하게 먹을 수 있겠죠? 네. 유정이 입술이 많이 메말랐나봐요. 뽀뽀한 지 한참 됐죠? 100만 년이죠, 우리 유정님. 쪼쪼쪼쪼쪼쪼. 입술 뜯으시면 안 돼요. 제인이 배고프셨나봐요. 사랑님, 저는 참보다 약간 밥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네. 방금 움짤감이라고? 아, 정말 신우이. 제이님 스팀 마사지 하면 피부 탱탱해지나요? 어, 그럼요. 어, 꽃길이 맞네, 꽃길. 어머! 꽃길이 맞네요. 아, 정말 꽃길아! 하이하이. 꽃길님. 치킨 튀겼어요. 치밥은 오빠만 먹고 있는데? 좀 전에. 햇반 스티브 마사지였어. 그 언제지? 아무튼 좋긴 한데 베이스가 깔려 있는 한에서 그 저희 어머니가 피부 마사지 하시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희 어머니가 피부 마사지 샵을 하세요. 어릴 이제 예전부터. 그래서 이제 뭐 기구들도 있었고 한 번씩 뭐 보기도 했었는데 마사지할 때 보면은 그 전용 스팀기가 있어요. 나오면서 그 마사지는 그거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계 하나 제가 인수해서 매장에서 쓰고 있어요. 저는 머리에다 쓰고 있습니다. 머리에다가. 음흠. 그게 그거였군요. 네. 로즈나께서 진짜요? 뭐가요? 뭐가요? 초코님 뭘 얘기해요? 치킨이지 이게.
화장기 부은 거 아니야? 설마 이 새로 오시면 반갑습니다. 우리 로즈나 주어를 써주세요. 네. 좋아요. 아, 아 그럼. 네. 근데 어릴 때부터 피부가 좋으셨어요. 피부가 원래 어릴 때부터 예전부터 젊었을 때나 근데 항상 잘 가꾸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연세가 좀 많으시잖아요. 치킨? 사랑님? 글쎄요 왜 아직 못 봤어요. 한번 보고 올까요? 정확한 정보를 국내산 아닌가? 국내산인 것 같은데요? 돼지고기 치킨 이런 거 탕수육에 들어가는 재료들 다 국내산이었던 거거든요. 한번 보세요. 다 국내산일 거예요. 여기 이거 있잖아. 팜플렛 있어요. 그거 다시 꺼내지 마요. 짠 달콤이 왔네. 안녕하세요. 저 닥틀 발들은 이미 닭발집으로 갔겠네요. 팜플렛이 있습니다. 식자재 와. 아 여기 없어요. 근데 새로운 메뉴는 없습니다. 아 신 메뉴면은 그게 없다고 그랬는데 앞쪽으로 보셔야 돼요. 아까 그 치킨이 그쪽에 있습니다. 치킨이 보통 반가워요 달콤치님. 한번 보고 오세요. 한번 말씀드려야겠네. 네. 잠시만요. 국내산 닭고기. 국내산. 우리는 이런 것도 받았네요. 팜플렛. 식자재 왕 자체 그 매뉴얼 그 상품 소개서. 역시 치킨에는 양배추 샐러드죠. 대신에 케첩 케요네즈가 아니고 달콤님 초코잎이 아주 매운 소스입니다. 닭발 먹고 싶다고? 지호님 드시면 되잖아. 아 치킨 가라케는 네. 아 다시 나중에 다시 한번 새로 봅시다. 네. 슈퍼님 리하이. 슈퍼님 튕겼네. 역시 치킨은 양배추 샐러드죠. 알콤하게 방어. 오 뭐 나리가 우리 불 끄고 밥 먹자. 달콤님은 잘 지냈죠? 머리 저번 주 금요일쯤이야. 저번 주 금요일. 쪼미는 끓이는 중인가? 그래서 그런가? 만들고. 닭발도 제 초코니퍼가 짱입니다. 짱. 맛있어요. 닭발도 아주 기가 막히게 하십니다. 막 화순 연차 써서 막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 일찍. 네. 좀 직급 있으신 분들은 아마 그렇게 쓰실 거예요. 화순이나 뭐. 다음 주 월요일. 추천 눌러주러 왔나? 근데 저게 잘 안 보인다, 그제. 네. 시커먼색은 오중층에서 이제 들어왔어요 집에? 달콤님 왜 이렇게 늦게 다녀요? 일찍 다녀요 달콤님. 네 밤길 위험해요. 달콤님 너무 늦게 다니세요. 달콤 동무 종우님 안녕하세요. 일찍 다니라오. 하이하이 종우님 안녕. 뽕뽕이도 왔네요. 어머어머. 하이. 안녕.
백호님 그래도 위험합니다, 밤길은. 백호님이 다 이긴다고요? 겁 없는 여자네요. 추천을 어떻게 했네요. 오빠들 어제는 뭐 했나요? 우리 촬영했잖아요. 누가? 효민님께서 우리 촬영했잖아요. 어제 우리 히팅 사운드 네. 준비하고, 녹화하고, 편집하고. 지훈님, 잘 자요. 뭐? 내일 출근 열심히 잘 하십시오. 우리 지훈님 잘 자요. 빠잉. 안녕. 에이, 모르겠다. 일단 이렇게 해야겠다. 시크릿 박스, 세상 꿀잼. 괜찮았어요, 쿠피님? 시크릿 박스. 시온아, 잘 자. 그래, 뽕뽕이 안녕. 반가워요. 왜 똑같이? 똑같이 샐러리가 한번더 나오는 게 재밌는 거였나? 그럼 재미없, 지루하? 재미, 똑같으면 별로 아니야? 복수하는 거. 난 그래서 더큰거 꺼냈는데. 맛 맞아? 제이님, 샐러리 먹는 거 힘들어 보였어요, 로즈나께서. 그렇죠. 마요네즈 없이 생짜로 먹기는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샐러리. 음방이요? 가끔씩 저 혼자 있을 때. 달콤님, 제가 혼자 있을 시간이 별로 없네요. 이팅 사운드 두분 표정이 재밌어요, 사랑님. 사랑님도 보셨구나. 혼술? 어디서? 집에서? 뽕뽕이? 오빠, 빨간 파프리카 걸렸을 때 진짜 꿀잼이었어요. 그쵸? 오케이, 그래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또 생각났는데, 마니가 나 샐러리 꺼냈을 때, 네. 네, 달콤님. 듣고 오세요. 마니가 샐러리를 꺼냈을 때, 그 샐러리 위에 윗부분 있잖아. 그 이파리 그걸 줄걸 그랬어. 아. 이파리 부분 있잖아. 그거 다 먹어야 되는. 입줄기 위에 있잖아. 이파리 부분. 그거를 꺼내서, 야! 넌 이거 먹어.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큰일 나, 큰일이야. 혼술하면 별로죠. 맛있는 술을 혼술하는 건 괜찮은데, 와인 같은 거나, 뭐, 칵테일 이런 거는 괜찮은데, 뭐, 소주 맥주, 소주를 혼자 먹으면 좀 그렇지. 혼술을 뭘 하면서 혼술을 하냐, 이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영화 보면서 혼술하면 뭐, 그런 거는, 뭐, 재밌죠, 나름. 영화 보면서 혼술하면. 그 맥주 같은 경우는 괜찮지. 큰일이다 큰일이라고. 다음에는 그래서 더좀 신박한 걸로 하려고요. 근데 다음에는 똑같은 걸로는 하지 않고 다른 걸로 할 거예요. 뽕뽕. 한 시간을 10분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같이 하는 거는 뭐지 혼자 해도 한 10분 15분 요 정도? 유튜브 가면 오빠들 이팅 사운드 냈거든요. 나중에 그것 좀 봐요. 뽕뽕. 유튜브는 절대 안 보는구나, 뽕뽕. 아, 바쁘다, 바빠. 배고파, 배고프. 선님. 감사합니다. 시청합니다. 고마워요. 네, 뽕뽕이 알아서 하세요. 지금 채팅방에 보이는 저 뽕뽕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네. 뽕뽕이라는 애가 우리 방송 초창기 때부터 있던 친구예요. 밤하늘 너무 잘 보였죠, 조민님? 근데 소리를 네. 들려주려고 일부러 그렇게 했는데, 나중엔 입 다물고 먹더라고, 보니까. 네. 초반에 우다닥 할때좀 보이고, 소리를 위해서.
막 오빠 좋다고 막 플랜카드 만들고 막 뛰다니다 막 그런 친구인데. 에휴, 그래도 저렇게 있는 게 어디야? 봉풍아. 초창이지, 무슨 초창이 아닙니까, 봉봉님. 유튜브 댓글이 더 웃겨요, 코끼리님? 댓글이 더 웃겼다고? 댓글 보는 재미 더 쏠쏠할 것 같아요. 댓글 걸들. 배 색깔보고 특이해서 새로 왔어요, 사랑님. 막 그래요. 사랑님도 보셨군요. 배가 또 하얀색이잖아. 그래서 화면에 잘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 가지 색깔로 하려고 하다가. 니꺼 가장 가까운 거리에 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니 원래 자리로 돌아와. 그래서 그배 보면 색깔 중에 약간 기본 배 색깔하고 같았던 거 있잖아. 그거는 혹시 뭔지 알아요? 그거는 더 드려요. 네. 왜 이렇게 많아? 많은데 뭘 이해해요? 세상 그렇게 많은데 이해라니. 많이님 들어봐봐요 빨리. 오! 잘 드시지도 않네. 어이가 없네. 얼척. 다 먹고 말해요. 무슨 얘기를 하다 잊어버렸어. 배. 아, 그 배를. 그 배는 콜라에 담궈 놨었어. 콜라, 콜라. 콜라. 제일 원색에 가까웠던 콜라. 근데 시커멓게는 아니지만 약간 갈색빛으로 물들긴 했는데. 저분이라니요. 알겠습니다. 오빠도 뒤에서 우리 뽕뽕이 응원할게요. 아프지 네. 말고, 꽐라 대지 말고, 기내 눕지 말고, 집에 잘 찾아가고. 모르는 오빠 만나서 알지? 뉴페이스랑은 꼭 차만 마셔야 된다, 뽕뽕아. 차만. 웰치 사진 많이 남았나요? 사랑님께서. 웰치 쓰요? 왜요? 모르는 오빠가 고기 사준다 하면 가야 된다고, 신우이? 정말 큰일이다, 정말. 뭐하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여담인데. 신우이, 모르는 오빠가 고기 사준다고 따라갔다가 고기 되는 수가 있어요. 정신 차려요. 공포 영화네요. 스릴러. 스릴러 영화 한편 찍으십시오. 신우이님. 쪼미님 인정? 큰일이다, 큰일이야. 길 가다가 신우이한테 네 오빠가 고기 사줄게. 신우이 헉? 정말요? 네 조심해요 신우이님. 우리 방에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실제로 이제 그런 경우도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실제로 얘기를 들은 적 있었거든. 그렇게 당한 사람도 봤고. 네. 그 헌팅을 당해서 헌팅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나갔는데 시컨 밥 다 먹고 남자가 도망간 적. 술 먹다가 도망가고 뭐 이런 적도 많대요, 사람들. 그냥 도망간다고요? 네. 돈 안 내고?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비싼 거 먹고 밥은 제가 사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작정하고 술, 밥 다 그냥 한번 처음부터 만나서 술 마시는 거지.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런 거는 그나마 다행이네요. 오빠들만 따라갈게요 신우님께서. 그런 경우 많대. 먹튀.
근데 여자도 있지만 남자도 있대요. 남녀 할 거 없이. 네. 새로 오신 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었대요. 호프집에서 옆 테이블이었던 남자 팀들이 조인하자 그래서 조인을 했는데 네. 나중에 갈 때 다 합쳐서 계산한다고 그랬는데 같이 놀다가 사라진 거야. 자기 테이블까지 다? 응. 그런 말 봤어요. 그러니까 두 개 다 계산해야 될 때. 네. 끔찍하죠. 고기가 뭐라고? 오빠 근데 맛있어요. 세상 만나봐요. 꽃길님께서 직접 튀긴 거랑 만나고 직접 만든 소스라서 맛있어요. 아 꽃길님 오늘 앞에 막 만드는 거 못 봤잖아. 오늘 친구님 별풍선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옛다 별풍선. 감사합니다. 우리 신입분 고맙습니다. 짱. 우리 신부님 고마워요. 밀가루 하나 살게요. 고맙습니다. 우리 신부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이쪽으로 꽃길님 편하게 보세요. 또 우리 꽃길님이 그 치킨에 관련된 또 따님이시잖아요. 그쵸. 오빠가 그 간장 양념이랑 약간 야매로 그 고추장 양념을 만들었어요. 네. 잼잼님들 다 미인들이다. 남자가 만든다고요? 조심해야 된다고요? 우리님께서 친구님은 지금 어디에요? 집입니까? 아까 치킨 사서 먹었다고 한거 보니까 이제 친구님 그럼 집에 언제 가? 내려왔나 안 내려왔나? 파주. 아, 아직 파주? 집에 언제 가요? 명절은 보내러 가야 되잖아요. 내일 갑니까? 구피님은 예전에 지갑에서 카드 꺼내서 긁고 간 사람이 있었대요. 너? 구피님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서 그걸로 긁고 간 사람이 있었대요. 아, 구피님 당하셨군요. 아우, 죄송합니다. 경험이 있으시네요, 구피님. 우리 구피님 솔직하시네요. 지금 다들 있는데 지금 말 안 하는 거야. 아, 세상 우리 구피님 쿨하시고 솔직하시네요. 예. 주민님은 가방 털린 적 있대요. 가방을? 네. 아무것도 없었잖아. 동대문 동대모... 지갑을 누가 훔쳐갔다는 것 같아요. 뭐 있었는데? 와. 현금 다 털렸대요. 현금 얼마 있었는데? 3만원? 얼마였습니까, 조민님? 나 보여요? 네. 얼굴 보이냐고요? 아니, 얼굴은 안 보여요. 20만원? 비싼 밥 먹었네요. 비싼 밥. 그래서 어떻게 됐어? 신고했습니까? 그래서 조민님? 신고했어요? 네, 사랑님 항상 조심하십시오. 한이님! 한이님 안녕하세요. 한이님 얼굴 보기 왜 이렇게 힘들어? 신혜님께서 누가? 이상한 신혜님께서 이상한 아저씨가는 이상한 아저씨가 발차겠대요. 신혜님한테 뭐하다가 신혜님 왜? 네? 그거 진짜 못 잡아요. 그리고 알죠 여러분들 보이스피싱 뭐 이제 사기범들 있잖아. 네. 그런 건수가 수천 건 막 너 수만 건 돼가지고 있잖아. 잡지도 못해요. 로즈나도 힘들었겠네요. 술 좋아하는 친구 때문에. 왜? 뒤치다 거리 하느라. 왜?
술 좋아하는 친구가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힘들었어. 누구? 재민이 아까 있었는데, 아까 전부터 있었는데. 네. 진현이 눈만 눈 마주쳤을 뿐인데 시비 붙었다고요? 시비? 아저씨랑? 누가? 신우이님. 그래서 아저씨가 발차기였다고. 눈 그냥 마주친 게 아니라 신우이 째려본 거 아니에요? 눈빛을 아름답게 바라보지 않았겠지. 자식 뭐야? 뭐야? 여기 집 앞인 줄 알아? 뭐 이런 식으로 본 거 아니에요? 신우이. 신프님 별풍선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한 번 주면 정 없대요. 옛다 별풍선. 어머! 엄마. 어머! 신프님. 그걸 웬일이야? 아, 우리 신분이 고맙습니다. 많이 초코님 별풍선 500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니 누구야? 초코님. 초코님. 뭐야? 헐. 약간 뒤통수 맞은 느낌이에요. 어머, 어이가 없네? 엄마. 와. 뭐야? 지금 너무 어벙벙한데요? 그쵸. 아니, 현 찰러주지! 그런 거나 또 틀린가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초코님 또 500점 선물을. 짱짱 맘. 현찰 요구 책임이라고? 자,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치킨 가라아케는 그냥 드셔도 맛있는데 제 생각에는 치킨 가라아케는 양념 소스에 찍어서 드시거나 저처럼 이렇게 버무려서 드시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버무리거나 네. 한 번 더 볶거나 그 다음에 이 치킨 가라아케는 한번 약간 한번 착 튀겨서 건져내놓고 다시 조금씩 살짝 식혔다가 드시기 전에 또 한번 더 살짝 한번 촥 센불에 한 번요. 센불에 센불 센 튀김의 온도에 확 튀겨내서 두 번 튀기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 튀겨서 드시면 훨씬 더 맛있는 것 같네요. 네. 소스와 그냥 먹어도 나는 요게 저는 기본이 제일 맛있었어요. 근데 기본이 저는 양념. 양념이요? 간장 1등. 저는 후라이드입니다. 후라이드. 후라이드 제일 맛있고 많이는 간장이 제일 맛있다고 하네요. 네. 잘 먹었습니다. 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2차 후식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